길이는 네.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네. 검지 제일 아랫마리부터 손끝까지 약지 제일 아랫마리에서 이 손끝까지 그럼 길이를 재서요. 요 두 손가락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지보다 검지가 길면 여성 호르몬이 우세한 상태고요. 네. 반대로 검지보다 약지가 길다면 남성 호르몬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남성 호르몬이지. 그렇다면 네. 그냥 펴서 이렇게 어디가 더 길지가 아니라 네. 자로 실제로 길이를 재봐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야 자를 또 이렇게 신중하게 보는 것을 제가 처음 그러니까. 보는데요. 아니, 수학 시간에 이렇게 자를 썼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네. 그냥 볼 때는 저는 네. 이 약지가 더 긴 것 같은데 재니까 다른 네. 어떻게 재니까 검지가 더 긴. 아, 검지가 기시고 네. 우리 여러분 다 어떠시죠? 저는 약지가 확실히 길어요. 저도요.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그 장군이었거든요. 장군이 많다. 네, 저는 약지가 거의 0.5cm 이상. 이게 더 굵어요. 검지가 굵은 게 아니라 긴 거. 약지가 길죠. 긴 걸로 하는 거야? 약지가 더 길어요. 자, 이게 저 몸신 전문가들도 지금 재고 있는데 김도균 원장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7.7, 8.2. 남자가 맞네. 다 멀쩡합니다. 네. 아니 주소연 약사님은 어떤데요? 어머 또 저런 뭐 핑계 대면서 이런 그림이라고 하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머 또 저런 핑계 대면서 이런 그림이라고 하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8.2 아니 근데 본인이 잴 수 있지 않나요? 오바사님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 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는 7cm, 6.7cm. 아, 네. 여자 맞네. 예, 예. 근데 이게 좀 흥미롭네요. 여성이라고 다 검지가 긴 게 아니고. 그렇죠. 남성이라고 또 다 약지가 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손가락 길이는 이제 임신 6에서 8주 사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죠. 태아 상태에 있을 때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태아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두 번째 손가락, 검지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면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검지가 약지보다 길다면 남녀 모두 여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성이라면 유방암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방암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우세한 상태로 남성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 중에는 통풍과 관절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골격계를 성장시키지만요. 너무 과도하면 콩팥에서 요산 배설을 억제해서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통풍이 많이 발생하고 통풍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